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제 방송에 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어디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예. 오우, 키가 크시네. 확실히. 예. 오우. 아, 반갑습니다. 작아 보이나요, 제가? 아니, 원래 커 보였는데 진짜 딱 생각한 그대로였습니다. 아, 아, 근데 실제 이게 이제 보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우리 또 이영 형님을 또 모셨는데 옆으로 조금만 와주시겠어요, 형님? 예. 아,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예. 야, 여기 되게 뒤에가 되게 특이하네요. 예, 원래 방송이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혁 보이스 TAK 님께서 486개. 아, 아우, 탁사마. 예, 탁사마 님이니까. 아, 예. 아니, 방송 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들어와 주셔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대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 이렇게 팬심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우리 또 장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어우, 장미 언니. 예, 감사합니다. 팬분들이랑 좀 유대감이 좀 있으신가 봐요. 예, 그 뭐 거의 제 방송에는 거의 오시던 분이 거의 한 하루도 안 빠지고. 아, 진짜요? 예. 친해질 수밖에 없죠. 아, 예. 아니,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이제 노라조 활동 이렇게 마무리 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원래 이제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 BJ로 데뷔한 지로 저는 이제 사실 얼마 전에 알게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프리카 TV 플랫폼을 이제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일단은 네. 끊김이 없어요. 끊김이 없다는 네. 게 어떤? 아, 그러니까 유튜브가 할 때 네. 제일 힘들었던 게 그게 서버가 느리다고 해야 되나? 하다 보면 아. 싱크가 안 맞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생방송에서 아직도 그런 게 유튜브요? 예. 유튜브는 부르다가도 꺼지는 때가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요? 예. 그냥 아... 경고가 들어와요. 이 좀 있으면은 제재가 들어간다. 아니면 곧 방송이 꺼진다. 아, 그게 저한테 떠요. 엑스스플릿으로 방송하다 보면은 저도 예전에 노래를 몇 개 튼 적이 있어요. 제가 예. 저도 유튜브에서 몇 년 동안 방송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 19년도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그런 저게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얼른 노래를 끄긴 껐었는데 아 그러다가 꺼지는구나. 그리고 이게 컨텐츠가 일단 남기면은 네네 컨텐츠가 바로 지워져요. 한 시간 있다가 어떤 거는 한 이틀 있다 지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으면은 오래 사는 거고 네. 운이 없으면은 하다가도 꺼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서버도 안 좋을 때가 한 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따가 네. 이제 지인 동생이 네네. 아프리카를 해요. 이제 에이머니하고 아, 네 에이머님 알겠습니다. 네, 그 동생이 형 이거 해요 이거 진짜 좋아요 했는데 너무 아, 좋은 거야. 에이머님 추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들어오게 되신 네, 거 맞아요. 아, 원래 이제 인연이 그 BJ 이제 하시기 전에부터 아 저요? 네 예예 예. 아 에이머님이랑 그래서 에이머니 도움을 많이 줬죠. 세팅하는 아, 것도 많이 도와주고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서아님 2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이구야, 고맙습니다. 서아. 예. 아 그러면은 저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시작하신 지 지금 이제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한 2년 한 1년 에? 반 전에 이렇게 오래 되셨어요? 했었어요. 한 아, 5개월 하다가 예, 예. 그래서 좀 작업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한 1년 반을 쉬다가 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예 나와가지고 네네.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 한 거니까 최근 열심히 하게 된 거는 올 네네. 3월 초? 3월 초에 그때부터는 진짜 거의 그때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시간 예. 나면은 하려고 굉장히 노력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어떠세요? 인터넷 방송 재밌어요. 일단은 편하고 쉽지 않죠,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와서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나 어떤 예. 질문이요? 뭐 반말하시는 분도 있고, 예, 예. 그거고 막 오자마자 그냥 자기 불러달라는 노래가 계속 울려요, 막 계속 그것만 예, 계속 하다가. 예의가 좀 없고 좀 이렇게 무례한 그런 시청자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많죠. 그래도 이제 네. 그냥 불러주자 하고서 부르면은 네네. 그 다음에 사라져요. 듣고 아 듣고 사라져버려요? 네 그냥 뭐 풍선도 잘, 안 주고 뭐 잘 어떤 대가성 없이? 네,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오늘 뭐 노래 에너지고 뭐 익은 게 없고 그냥 아. 없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은 나갔대요. 언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오빠 노래 부르다 나갔어요. 이게 육등문자가 아.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영님 하면은 예전에 이제 뭐 TV에서도 보고 그랬을 때 봤을 때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좀 그런 면모가 좀 보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예,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진짜 팬심이 대단하신데요, 진짜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작정하고 들어온 네. 것 같은데, 되게. 아, 오늘 좀 아무래도 방송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팬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시네요,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코트님 썸네일 좀 내려주세요. 썸네일이요? 썸네일을 좀 내리라니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썸네일을 내리라고? 그게 아니라 별풍선이 내 얼굴을 가려가지고 그걸 좀 내려달라 그 말 같은데요? 척하면 척이죠. 맞죠, 여운이?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역시 오게 하신 분의 이... 아, 방제 좀 일단 좀 바꿔놓고 여러분들. 아, 그 인도 BJ 분이시래요. 응? 인도 BJ. 인도 BJ가 누구야? 그냥 오션에서 다뤘던... 아, 그분이야? 아, 그래? 어어, 예, 저 바꿔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자... 네, 방지를 좀 바꿔놓고 두 영상에 저희 썸네일이고 허위사실 교정 안 하시니까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울님 죄송합니다. 예, 아 그분이시구나.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일단은 지금 합방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예, 좀 저기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 이제 3월달부터 우리 효고라버니 예. 잘 부탁드려요. 네, 아, 남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그 3월달부터 이렇게 저 하셨는데 지금은 좀 많이 적응하신 것 같고 지금은 뭐 이제는 어떻게 도망하는지 다 알겠고 예. 예, 사감독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편해지신 것 같아요. 일단 예. 다 내려놓으니까 예. 나한테 와서 반말을 하면 나도 똑같이 반말을 하면 되고 욕도 하시나요? 아니요, 이거 막 쌍욕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고 크, 역시 그냥 뭐 이렇게 젠틀하시네. 새끼야, 나 야 예. 임마, 뭐 야 이 자식아 뭐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솔직히 형님 외모도 그렇고 되게 젠틀하시고 전 TV에서 예전부터 봤단 말이에요. 근데 형님이 아까 내 공지를 봤어요. 지랄 뭐 이런 거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약간 흑하셨을까봐 흑하셔가지고 누가 야 이어가 너 노래 좀 해봐라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형님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네. 제가 약간 뇌정지가 와요. 예. 한 10초간 네네. 같이 욕을 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반응을 해? 예.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반말하잖아요. 네. 아가들은 광태 버튼이 눌러지더라고요. 아...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하진 않고 예, 매니저 예. 동생이 예. 알아서 걸러내고 아... 근데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지금 없어지고 2년 전에는 네네. 진짜 많았는데 예.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뭐 막 그 가끔씩 들어가서 뭐 야 인사 좀 한번 해봐라 뭐 이건 사가 네. 뭐, 네가 먼저 해봐 임마. 아 네가 먼저 해봐 임마 야, 정도. 네가 남의 집에 들어온 건데 와. 들어온 거 갖다 내가 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역시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연예계 생활도 오래 하셔서 그런 형님께서 그게 있으시네. 저 내공이 있으시네. 저희 같은 경우는 못 참거든요. 와가지고 얘기하면 뭐 이 새끼야 풍선이나 쏘고 말해. 이런 게 새끼 왜 이렇게 바로 나오시네. 바로 욕을 하는 편인데 근데 형님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매너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저는 좀 약간 걱정도 됩니다. 왜냐면은 너무 이게 좀 이제 아프리카라는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성역이 없고 또 이제 그런 게 또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 성역이요? 네 성역이 없이 아, 그렇게 아, 방금 제가 좀 잘못 뜨어가지고 성역이라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잘못 뜨어서 그게 내가 모르는 아프리카 용어인가 해가지고 예 이따가 묵어봐야지 했는데 네네 아 제가 잘못 뜨어 알겠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형님 노라조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님께서 전 노라조 멤버라고 이렇게 좀 정정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아차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노라조라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전 노라조 멤버 이렇게 정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약간 좀 보시는 분들께서 약간 좀 그 이제 노라조 팬이 네네 뭐라고 할 거예요 아마. 왜 넌 노가주가 아닌데? 알았다. 그러니까 노가주 팬덤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하고는 이제 별개인 거예요. 이억도 좋지만 난 노가주 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은 계속 노가주 노래 틀어달라고 해요.
물론 제가 쓴 곡도 있고 제가 한 곡도 있는데 예. 계속 녹아줘 녹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제 개인 싱글에 대해서는 예. 1도 언급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능적한 팀인가?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 형님 근데 좀 약간 제가 형님 입장이었으면은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어요. 서운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녹아줘 실력 제가 다 불렀던 곡인데 예. 그거 틀어주세요, 이거 틀어주세요, 막 저거 틀어주세요 하는데 그게 예. 다 녹아줘니까 아 이 사람 아 녹아줘 팬이세요? 그랬더니 맞대요. 이간질을 하네요. 이간질하는 팬들이 또 있네요. 악성 팬인데 사실 형님 그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대응 안 하면 가시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남의 가수 홍보를 그렇게 해요. 아 와가지고 누구 콘서트 한대요. 네. 이거 누구 음반 나왔어요. 맨 처음에는 아 락도 좋아하시고 발라드도 좋아하시는 건 아는데 이분이 30분간 지나치게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소영 씨 뭐 이번에 공연한대요 그러면 그 걸리는 거 이게 그래서 네. 아 그냥 그때부터 씹었죠 이제. 그냥 좀 시원하게 욕한 사발이 하는 거 어때요 형님? 야, 관심 이... 없어 이 개새끼 하는 거 어때요 형님? 나 이상하게 소문이 돌까봐 제가 원래는 승질이 뜨겁고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예. 놀아줘 때 인상이 예. 안 좋았던 게 쟤는 원래부터 욕을 잘하고 원래 그렇게 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진짜 형님 그건 형님께서 약간 너무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인상이 바뀌긴 했는데 예. 그때 놀아줘 때는 저한테 말을 못 붙였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인상이 진짜 많이 바뀐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이제 그때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은 형님께서 놀아줘 하실 때 뭐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봤었고 워낙 행사라든지 그런 데도 있었고 너무 핫했잖아요, 형님. 그래 가지고 나 형님이 이렇게 뒤에서 딱 서 계신 모습 딱 이렇게 딱 가오 잡고 딱 서 계신 모습 보고 나서 아, 난 느꼈어요. 저 사람이 음악적 이제 그리고 고음도 이건 딱 들었을 때 그냥 허투루 된 그런 고음이 아니다. 이제 아이고. 진짜로 그쪽 음악을 하신 분의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근데 왜 저런 음악을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이 음악적인 곤조가 있을 텐데 뭔가 어쩔 수 없이 뭔가 저런 이제 음악을 하는데 뭔가 속사정이 있겠지 했는데 락스타 아 와 나 그 노래 그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현실과 어떤 내가 저 이상과 현실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형님 그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 오시기 전에도 팬분들이랑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마케팅 잘했다고 보거든요 너무 대중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그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락 쪽을 이제 하셨는데 대중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좀 더 친근하게 많이 내려놓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재밌고 멋있었어요 그리고 형님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음악할 때 또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또 하시니까 그걸 쉽게 보기가 힘들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제가 무대가 네. 없고 네. 똑같이 춤추고 했으면 네. 이건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본인의 락 하고 싶은 게 앨범을 들어보면 느껴진다. 네네네. 왜냐면은 고간의 락곡은 다 제가 쓴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면은 항상 곡은 이혁이 뭐 이렇게 조빈이랑 같이 썼다. 네네. 그게 가지고 그때부터는 앨범 두고 보신 분도 무시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이트에서 노래 부르는 딴따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락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거기 나서. 아. 근데 사실 놀아줘 앨범이 나왔었을 때는 이제 앨범 수록곡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타이틀곡은 약간 그런 느낌의 분위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수록돼 있는 다른 곡들을 들어보면은 그게 좀 진지하다. 진지한 음악도 좀 있고 맞아요. 예. 발라드도 있고 락도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정신을 예. 적응 못해야죠 아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들었네요 많이 모르겠죠 앨범을 듣지는 않고 그쵸 이제 타이틀곡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슈퍼맨 카게 고등어 거기에 진지한 거 하나 형 예. 여기까지만 아. 기억을 하시지 수록곡은 찐팬들이 아니고는 아무도 모르죠 아. 많이 매명받을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이제 그거 이제 놀아줘 앨범 자체를 이제 들어보지는 못했다라는 게 조금 너무 아쉽다. 거기 안에 이제 수록곡 중에 또 형님께서 이제 작곡하신 그런 앞으로 예,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곡들이 진짜 많았는데 그래요. 아, 근데 뭐 어쨌건 이제 그런 이제 아무래도 놀아줘 이제 활동하시면서 큰 유명세도 있었고 또 워낙 연예계 생활 어느 정도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예.
첫 데뷔가 2003년이니까요. 와... 그때 이제 오픈헤드라는 네, 밴드 2002년, 2001년에 네. 준비해서 네. 2002년까지 곡 쓰고 녹음하고 그것도 이제 3인조 밴드예요. 와... 그래서 그때 나왔다가 망하고 네.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이제 인디밴드 줄라이 아... 가고 네. 네. 막 그 클럽 다니고 하면서 그게 하다가 어쩌다가 조빈형을 알게 되고 예. 메이저 한번 데뷔해 볼래. 거기서 나왔던 게 노가조였고. 아 지금도 뭐 이렇게 연락 가지고 예 연락은 예. 하죠. 아, 안 좋던데 이런 그런 그룹들이 보면은 뭐 불화로 어쨌다 저쨌다 했는데 마무리가 되게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음악적 견해 차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기사로 접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네.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빈형이 지향하는 그 예. 음악과 퍼포먼스가 이제 저하고 이제 많이 다르긴 했지만 제가 뭐 거의 한 뭐 8년 9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네. 하면서 저도 네네. 이제 제 목마름을 좀 해 북을 꺼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타협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형님 그래서 후회하십니까? 아니 후회는 안 해요. 사실 밖에 나가서 좀 예. 아쉬운 얘기는 많이 들어요. 예예예. 예, 예. 멀쩡히 잘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고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 아... 이 얘기를 딱 빗대서 친구가 얘기했을 때 예. 그냥 도전이라고 생각하자. 뭐 그냥 지금 나이가 더 늦으면은 나는 그냥 묶일 것 같아. 맞아. 해보고 싶은 거를 그래도 이렇게 마음속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아이고. 오 마이 갓. 안준영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픈 데가 많습니다. 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팬심이 진짜 대단하신데요, 진짜로. 예. 요즘은 유튜브 활동은 뭐 최근에 보니까 이제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이제 좀 아. 예, 노래 부르신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거 그냥 한 큐에 가는 거. 예. 아. 그냥 마이크도 없이 부른 거요. 형님 그럼 이제 노래 컨텐츠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전혀 관심 없으시고요? 다른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올렸어요. 뭐 이렇게 뭐 일상 생활도 올리고 하는데 브이로그도 좀 올려보고 예. 먹방도 좀 올려보고 그들이 원하는 건 저에게 노래였죠. 아 노래만 그러니까 음악을 네. 올리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네네. 브이로그 올리면 아무도 안 봐요. 아 그냥 팬들만 보거나 찐팬들만 보고 예 그러니까 사실 막 그건 브이로그 찍으면은 편집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편집비까지 주면서 몇 편을 계속 올리는데 예. 너무 외면을 받으니까 너무 처참했어요, 형님. 그냥 좀 말이 안 되게 그러니까 막 30만, 40만, 100만 나오다가 네. 3천회, 2천회. 뭐 그러니까 이 2억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궁금함보다는 그저 2억의 성대만 원했군요. 그냥 고음. 예. 이거 불러주세요. 이거 부르면 조회수 터질 거예요. 그냥 단지 딱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 나는 그냥 고음을 내는 가수? 그냥 나는 고음을 내는 화경도구나. 그냥. 예. 아. 그냥 뭐 중저음 때 노래를 부르면은 어,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이게 느껴지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형님은 계속 성대 차력쇼만 하시는 거네요. 서커스만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예, 예. 중저음을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네네네. 요즘에는 그냥 네가 듣든 안 듣든 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한 번쯤 들어줬으면 좋겠어 해서 전혀 안 네. 부를 것 같은 노래 불러요. 형님 네. 아프리카 잘 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만 부르다가도 또 팬들이랑 소통도 하고 아 뭐 오늘 뭐 술 한잔 하고 싶나 하면 술 먹방 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이걸 지켜봐주는 팬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방송에 좀 그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는 어느 정도 네 정제돼서 이렇게 딱 이렇게 노래 영상 올려야 되고 이게 좀 이런 거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안 올리고 막 이렇게 절제하잖아요. 근데 개인 방송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여기 와서 얻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아 어떤 걸 얻으셨어요? 그냥 일단은 제 음악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예, 그거고 유튜브에서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을 했을 때 그 네. 사람들에 대한 피드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것도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별풍선이 많이 터지고 적게 터지고 떠나가지고 아 이쪽 오고 내가 가능성이 너가 가면 조금이라도 있구나. 예. 그건 생각을 하게끔 아 굳이 막 닷대가 붙이는 헤비메탈이나 락이 아니어도 내가 조금 더 따뜻한 노래를 불러줬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그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발라드나 어쿠스틱을 좀 많이 부르게 된 그게 예. 가장 큰 공부였어요. 와... 형님 말씀 잘 하시는데요? 원래 말을 못 해갖고 저 사람 멀대처럼 저렇게 서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 시켜가지고 그런 거예요. 말 안 시켜서 그랬구나. 그때 이 계약 상태는 예예 2억은 말하면 안 되고 온리 조빈만 터가야 돼. 아... 그리고 너는 가서 말하 너 무게추야 사장님이 이래 너 무게추야 너 말하면 안 돼. 네. 너는 그냥 차라리 검은씨 그런 걸 다 이렇게 저기 해줬나 봐요. 컨셉을 딱 만들 사장님은 아... 거기서 틀어지면은 신선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너무 한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조빈만 쇼프고 나가고 조빈만 얘기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라. 이게 컨셉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그랬을 때 그냥 그게 그럼 나머지 계약은 내가 무건수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얘기를 일부러 잘 안 하고 다녔고. 네. 형님 근데 그럼 그때 이제 계시던 사장님이 지금도 지금 이제 현 노라조 쪽은 안 맡으시고. 지금은 저희 그 노가조 처음에 했던 매니저가 있어요. 네. 그 제 진짜 동창인데 네네. 그 친구가 지금 대표고 있고 아~ 둘이 같이 이제 UK 레코드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네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냥. 아 그냥 작게. 저는 그 사장님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진짜 이거는 그 너무 컨셉도 잘 만들었고 아니면은 네. 못하는 아무도 없는 컨셉인데 네. 해볼래. 아 진짜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노라조 자체 이제 시작부터가 그냥 한 번에 빵 떴잖아요. 그죠 이슈는 많이 됐죠. 그니까요. 예, 근데 욕은 또 많이 드셨어요. 안티나 이제 뭐 좀 그것지 일단은 비주얼 자체가 네. 저 뭔데 저렇게 깝쳐 왜 나대 한 명은 네. 쟤는 왜 막을 나는 외국인이야? 뭐 때리려고 걔 발악을 한다. 약간 뭐 이런 말을 막 이제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또 되게 재밌는 또 그런 또 컨셉으로 영상도 찍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뜨고 싶어서 환장한 놈들입니다. 뭐 이렇게 막 욕하면은 악플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영상 제가 봤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쓴지 알아요? 어떻게?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네네. 사무실 갔는데 사장님 한참 보더니 야 아, 스케줄이 안 되고 오네 그러더니 그냥 출근하듯이 몇 번 갔거든요. 네네. 짜장면이나 하나 먹고 가 그래요. 네네. 짜장면 막 먹다가 너 리플 반이야? 봤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뭐 좀 답답하고 야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쓰는 거야. 네네. 그러더니 스케줄이 없으니까 거기나 좀 달고 가 해가지고 진짜 일이 없어서 여기서 사무실에서 네. 그거 그냥 리플 다 갔어요 저희가. 아 그래가지고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네, 유명해졌구나. 그게 간 거지. 아. 할 게 없으니까 뭐 하지 하다가 형 뭐 하고 쓸까 그러더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발악하는 게 사실이잖아. 그래가지고 저희는 뛰려고 발악을 한 놈인데 그랬더니 야 이거 형 너무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괜찮아 이 정도는. 그래서 그게 되게 유쾌하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 너무 호감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낼 때마다 그것도 굉장히 화제성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참 노라조 하면은 지금도 노래방 애창곡 순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형이라는 노래 딱 나오면서 그죠 형 네 형이 진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지한 곡도 이렇게 잘 먹힐 줄 몰랐던 거죠. 형이 웃긴 게 형이 타이틀이 아니고 변비 가는 게 타이틀이야 원래. 변비 예 네, 사장님은 발라드마저도 엮이고 가야 된다 해서 네네네 진지한 멜로디에다가 가사 내용을 사랑 가사로 집어넣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요구르트 고구마 안녕의 변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네. 이걸로 하면 뜰 수 있다고 원래 타이틀 노래 반전의 조합 네. 원래 변비인데 노래 들으면서 버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심의에서 까였죠. 아 뜨거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이게 문제일까요? 형님도 어차피 헤비메탈 해보시고 해가지고 잘 알겠지만 그쪽 미국 서구권 문화는 별별 가사 내용들이 나왔는데 뭐 이게 좀 변비 뭐 이런 거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막 심의를 주고 저는 심의 주신 빠꾸 주신 분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왜요? 변비고 나왔으면 안 떴을 거예요. 아 그건 맞죠. 예 그건 맞죠. 형이 가는 가사에서 감동을 한 거지. 그래서 당시에는 아예 뭐
다른 가수는 가면 다 하면서 변비가 뭐가 더럽냐고 분명히 저희 그 심의하신 분 분명 변비 있다. 변비에 네. 대해서 감정이 안 좋다. 그때는 네. 되게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가서 자연방송 형이 터지니까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좋아. 감사합니다 진짜. 예, 네. 오히려 좋아가 됐네 진짜로. 아. 형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변비가 심의에 걸려서 까였기 때문에. 맞아, 원래 변비로. 그러니까 나도 그 라디오스타에서인가 이제 봤었던 것 같아요. 변비라는 노래로 이렇게 아. 하려고 했었다가 예, 심의에서 까여가지고 아 안 되겠다 이거 좀 저기를 해보자고 형이라고 딱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빵 떴으니까 오히려 잘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그분 미래를 예. 보실 줄 아는 분이세요 그분. 맞아요. 선견지명이. 그러니까 진짜 놀아줘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힘든 시절이 있었나요?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죠. 왜요? 돈도 안 되지. 바로 빵 뜬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슈퍼맨. 예. 사람들 이거 삼각김밥하고 네네. 슈퍼맨으로 데뷔하시지 않았어요 그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슈퍼맨은 30이고 삼각김밥은 20이고 아. 1집은 해피송이건 뭐겠는데 1집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 1집은 아무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삼각대가리에다가 슈퍼맨 삼각도. 예, 예. 삼각두에다가 슈퍼맨 부른 게 그게 데뷔 아니에요. 아. 그럼 1집은 어디 갔을까요? 그랬더니 그 무슨 속이지? 멘붕 오는 거. 그게 아. 1집 아니냐? 슈퍼맨이 30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1집 때 이게 처음에 데뷔해가지고 고생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형님? 1집을 내고 한 1년을 활동했는데. 아, 1년 정도 고생하셨구나. 한 1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집을 냈을 때 2집이 완전 망해먹었어요. 네. 삼각목이만 살아남고 여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삼각도 빼고 네.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거는 끝났다. 예. 마지막에 사장님이 야 내 모든 걸 걸고 3집 슈퍼맨 내고 네. 안 되면은 우리 이제 빠이빠이다. 아 마지막으로 해보는 아 그런 스토리가 또 있었구나. 진짜 그때도 저희가 짜장면을 먹으면서 사무실에서 아. 야 너 이거 만약에 안 되면 뭐 할 거냐? 네. 너 밴드 할 거냐? 막 이건 얘기했었어요. 아 나는 만약 안 됐을 때. 네, 나는 안 됐으면은 나는 어차피 뭐 음식점이나 해야지 뭐 포차나도 하려고 이 진짜 이 거의 바닥까지 간 상태에서 그때 이제 슈퍼맨을 내고 그리고 초반에 사람들이 너무 희한하게 보길래 네. 아 잣 됐다 또 그래서 아이씨 밴드 해야지 이 곡부터 딱 있는데 네. 갑자기 순위에서 올라오더니 방송 섭외가 어떻게 이건 노래 만들면 달리고 살리고 들으니까 떠나가지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봤을 때 사람들이 뭐 저건 노래가 다 있지 했는데 그게 꽂힌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한국 노래 불렀는데 네. 한국 사람이 문화적 충격을 받은 표정은 난 처음 봤어요. 왜 나 저렇게 보지? 그렇죠 아무래도 왜 나 저렇게 바라보지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뒤고 그 노래가 계속 맴돈 거지. 원래 예전에 이제 그런 엽기 코드들이 좀 가요계에 있었어요. 예, 뭐 사이시라든지 뭐 이렇게 뭐 자두라든지 뭐 이런 그런 엽기 코드로 이제 하는 그런 그룹들이 좀 있었는데 한창 사그라졌다 갑자기 놀아줘가 딱 등장하면서 빵 뜨게 되고 그 노래가 계속 귀에 이제 맴돌고 아무래도 한국인들 그러니까 진짜 난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은 진짜 큰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알고 술 먹고 이렇게 회식 자리라든지 그런 데서 분위기 살리는 노래 하면은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꼭 들어간단 말이죠. 놀아줘 노래가 정말 좀 네 신기한 게 네네 저는 길가에 지나가면서 카페나 네네. 뭐 핸드폰 가게에서 누가 좀 노래가 나온 걸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술집을 가건 어디 가건 1, 2집 때는 노래가 안 나왔는데 제가 3집을 내고 나서 그러니까 3집을 낼 때쯤에 방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술을 와장창 먹은 적이 있어요. 네. 진짜 11시까지 술을 먹고 네. 긴 신호등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어차피 아가보지도 않는데 뭐 이 곡이 이제 앉아있는데 네. 신호가 딱 바뀌었을 때 걸어가는데 앞에 그 핸드폰 가게가 있는데 네. 갑자기 에블박이 나오더니 슈퍼맨이 겁나 크게 나오는 거야. 거기 갔는데 아 내가 속이 많이 취했나 보다. 아. 슈퍼맨이 나오고 있네 그랬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 그때 집에 가서 잠을 못 잔 게 아 이거 뭐 중국 징조가 몰라나 했는데 그 뒤로 왜냐면 방송을 뛰고 네.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조졌다 그냥 진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완전히 네.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한 중간쯤 걷는 때 갑자기 저의 대각선 핸드폰 역삼동 에브리바디 나오던 막 노래가 나오는데 아 진짜 사람이 술이 취하면은 산청이 네. 내가 노래를 많이 녹으면 이건데 그게 진짜 나오는 거더라고. 와. 그때 이제 잠 못 잤어요 집에 가서.
진짜 바쁠 때는 형님 얼마나 바빴어요? 하고 요 잠 한 4시간? 4시간? 3시간씩 자고 차에서 자고 막 그죠? 예. 네. 집에 갔다가 잠깐 눈 뜨면은 매니저가 다시 와요. 네. 다른 매니저가 와서 그러면 이제 일단 대충 씻고 나가서 네. 미용실에서 하고 네. 그리고 차에서 자면은 깨워요. 딩닥 도착하기 40분 전입니다. 오후 2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 풀고 끝나면 또 자고 그러니까 밥도 네. 차에서 먹고 잠도 차에서 자고 그래서 그때 타고 다니던 카니발이 신기한 게 이게 리스거든요? 네. 정이 들어. 그리고 리스 이거 안 끝나고 계속 내가 탔으면 좋겠어. 아. 그 정도 사람이 기계에도 애착이 가더라고요. 야. 형님 근데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노라조 이제 탈퇴하시고 이제 개인 독자 노선 걷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기사로 뜨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고 났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이제 뭐 행사로 벌만큼 벌었고 2억이 사실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아니까 벌만큼 벌었기 때문에 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좀 야 그 되게 말씀 잘 하셨는데 네 버가워서 내 음악 해야지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지옥의 롤러코스터가 제가 탄 거예요. 그때부터 지옥의 롤러코스터가 한 4년간 탔는데 네네네 야 이게 바로 삼재구나. 아 그니까 앨범을 낼 때 사실 비용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많이 들어요. 에이. A급에서 하고 곡비 주고 세션하고 뭐 현이가도 한번 문질러면 4,500씩 나가거든요. 아. 한 곡에 그렇게 발라드를 냈는데 네네.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착각이 누가조에 나와서 내가 락이나 밴드 발라드가 하면은 네네. 사람들이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누가조에서 나오면은 끝이에요. 큰 패착이었군요. 네. 형님 2억의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저는 다시 신인 가수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조 2억은 알지 그냥 2억을 써놓으면 2억이 누구야? 2억? 혹시 누가조 2억? 근데 더 좀 슬픈 건 제가 3년 동안 나와서 혼자 하는 데에도 뭐 누가조 요즘에 돈 잘 벌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아직도 누가조를 하는 줄 알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어떻게 깨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옥을 3-4년 맛보고 이제 버거놓은 건 뭐 진짜 거의 다 탕진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 이제 내 인생에 이제 빛이 들어오나 했더니 야 이제 진짜 빛이 생긴 거예요 이제. 네. 빛이 생겼어요 형님? 빛이 있죠. 아 그래도 저 히트곡 많이 냈고 해가지고 그 활동했던 기간 동안 정산도 제대로 받으셨을 테고 했을 텐데 뭐 회사랑의 어떤 그런 트러블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형님? 회사랑 트러블은 원래 그 시대에는 네. 그냥 주는 거 받아야 돼요. 아 그냥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가지고 가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법이 개정이 되고 표준계약 3년 그런 거 있죠. 예. 그 아. 가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 예. 그게 없었던 어디 가서 또 말 못하게 하고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 뭐 진짜 좀 잘 자금을 굴렸으면은 조금 여유 있는 음악 생활을 했을 텐데. 네네. 예. 그 시대에 나왔던 가수들은 다 그랬어요. 다 그 그러니까 주문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예. 형님 오늘 이제 뭐 유튜브도 하시고. 이제 BJ로 데뷔도 하시고 이제 아프리카 TV 플랫폼에서도 이제 방송도 하시고 하는데 뭐 앞으로 뭐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목표는 그냥 뭐 소박해요. 그냥 뭐 막 돈을 많이 벌고 건물주가 되겠다 막 그것보다 그냥 제 음악을 했을 때 네. 그냥 다 신곡 발표회처럼 저걸 쳐다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네네. 그냥 저게 누구 노래지? 그러니까 제 노래라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막 그 누구 노래가 노래 좋다. 그러니까 인식이 그러니까 막 좀 그럴 때 이제 그냥 개인 앨범이고 나박이고 다 때려치고 나 다른 직업 찾을까? 막 내지는 지인들은 누가 좀 다시 가. 막 이건 얘기 들을 때 좀 많이 힘들죠. 정신적으로 아, 주변에서 그런 얘기한 게 더 힘들죠. 야 다시 들고 가. 야 설마 너 안 받아주겠냐? 막 그거나 야 누가 좀 3인 체제 어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느니 나 음악 접어버린다. 아, 아니 괜찮아. 난 지금에 만족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저한테 거는 체면이었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하다가 예. 2년 전에 한 5개월 하다 접고 1년 반을 거의
도인 생활처럼 했어요. 제 마지막 앨범을 듣고 보면은 아 마지막이 아니었구나. 작년에 앨범 듣고 보면 머리가 여기까지 길르고 수염을 이만큼씩 길러서 묶고 다녔거든요. 안 자르는 거예요. 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삶을 알아야 되고 내 틀과 인생을 알아야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데 피지컬이 좋으면 뭐하냐. 남들이 안 알아주는 그냥 고음 서커스일 뿐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연습도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주파수 때 소리를 내보자 분명히 나도 로우나 중음 때가 좋은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해서 다시 했어요 보컬 연습을 네, 다시 피아노를 누르고 다시 그렇게 한 1년 반을 살다가 올 3월 때쯤에는 이제나 머리 자르고 밖에 나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거지 앨범 낼 때 빼고는 약간 은둔 생활처럼 살고 막 그랬어요 그냥 형님 형님 너무 우울한데요? 그게 내 인생이요 얼마나 우울하겠어 듣는 사람이 우울하면 나는 그걸 사는 사람인데 너무 우울한 삶이네 아 난 진짜로 형님 너무 그냥 즐기면서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제 아 놀아줘로 이제 벌만큼 벌었고 이제 진짜 편하게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건 막 하면서 하는 진짜 그런 인생이구나 그래갖고 야 진짜 저 형님 너무 멋있다 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노가조 하면서 물론 이유도 많이 하고 했지만 예. 예, 그 당시에 뭐 칼 같은 정산 그런 거는 없었고 아 형님 그러면 유튜브로 좀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해가지고 형님 다시 한번 떠오라 보는 건 어때요 형님? 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락음악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주건을 그렇게 안정감 있게 깔끔하게 시주건 부른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형님 노래를 들었을 때는 진짜 이 2억의 고음은 여러분들 그 진짜로 그 샤우팅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높은 소리 3옥타브 막 이제 넘나드는 그런 높은 소리에서 들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 다른 가수들이 부르는 거랑 좀 2억이 부르는 거랑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내공이 느껴진다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시스콘을 많이 불러서 이슈가 되긴 했는데 네네. 그렇다고 시스콘이 못하는 게 아이고 양양님이 감사합니다 열혈 팬 들어오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팬분이신데 양양님 하시는 분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 양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셨을 거예요 형님이 이런 그 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우울할 줄 몰랐어요 이게 예. 합방을 하고 하면은 네. 다 막 노래 부르고 재미 위주고 가는데 예. 저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할 줄 몰랐어요 아 여기서요? 제가 본 영상은 왜냐면 저는 형님의 눈을 읽었어요 아 그래요? 예 뭔가 이게 내가 고음 여기서도 저기 고음만 이렇게 지르고 가고 여기서 그냥 노래만 그냥 약간 노래 셔틀처럼 고음 셔틀 이런 느낌으로 형님을 대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전 노라조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아. 예, 그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락스타란 노래, 락 변절자 노라조. 저는 이렇게 네. 발라드 전문이신 줄 알고 네네. 뭐 짓궂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전 방송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예. 야 오늘 나한테 센 질문이나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뭐 하겠습니까 형님 아까 딱 인사할 때 보니까 네 얼굴이 너무 보살 같으신 거예요 너무 인자해서 이거하고 있을 때 보살 같대 네.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때는 되게 셌어요 인상이 예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좀 욕도 많이 하고 예. 인상이 또 다른 것 같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나 진짜 그 노래가 너무 좋았거든요 형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제 묻어나는 예 내가 내 이상은 그거였는데 예 락 변절자 변절자 형님 하게 그것도 참 그 가사를 넣은 게 이제 예. 그 작사가 형이 네. 저희 삶에 대해서 잘 아세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밴드 하고 했을 때 네네 뭐 기껏 인디 하다가 네네 뭐 인디 밴드 하다가 이렇게 올라왔다 하는데 약간 시선이 이제 그쪽에서는 조금 곱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진짜 변절자가 된 기분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네 그 표현을 써도 되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형 쓰세요 그냥 이게 요즘 힙합이 또 유행이기도 하잖아요 형님 힙합 쪽에서도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예. 너 왜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하던 애가 어? 이제 뭐 연예인 물 먹었다고 이렇게 노래도 이게 힙합이냐? 이게 꼭 그 힙합이랑 락 장르에만 너무 그거를 사람들이 음악을 저버렸다. 뭐 상업이 너무 물들었다. 요즘은 사실 근데 형님 보면은 자기 PR 시대이기도 하고 다 이제 뭐 래퍼들이나 누가 됐거나 유튜브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런 시선보다도 형님인데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지금같이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아싸리 그냥 놀아줘 이렇게 뭐 좀 그런 음악으로 했었어도 충분히 좋은 적이 됐을 텐데 뭔가 좀 이제 형님 원하시는 음악대로 이제 내 길을 가야겠다 하고 했는데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더 그런 거 가지고 뭐 변절자?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지금은 뭐 괜찮죠. 네. 그 당시에는 변절자 이거 너무 대놓고 우리가 좀 까는 거 아닌가 했는데 시대가 지나고 유튜브와 이제 개인 방송이 활발해지면서 네. 수위 자체가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네. 저도 지금은 꺼기낌 없이 쓸 수 있는데 네. 그 당시는 유튜브도 없이 UCC라는 걸 썼어요. 맞아요. 네. 옛날 UCC 그러니까, 때 네. UCC 커피 네 맞아요. 맞아. 네. UCC 가는 걸 썼기 때문에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나왔으니까 네. 아무래도 약간 잘못 쓰면은 이질감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걱정이 되죠. 형님 그럼 계속 락 외길 인생 가는 겁니까? 근데 저 이렇게 락만 좋아하지 않고 예. 그냥 힙합도 좋아하고 예. EDM도 좋아해요 다. 예. 근데 그러니까 직접 부르시진 않으시잖아요. 진짜. 아 예전에는 그러니까 장르를 이제 바꿨죠. 이제 듣는 것도 엄청 많이 듣는데 그 예. 요소가 들어가는 음악을 만약에 하게 된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꺼기낌이 사라진 상태고 요즘은 오히려 발라드 그 연습을 많이 해서 굳이 막 그 극강 고음이 나오는 락이 아니더라도 그냥 대중적인 발라드? 그러니까 저는 막 짜릿한 공연, 락 공연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안 해본 거는 사람들한테 약간 잔잔한 감동을 주거나 네. 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거에 지금은 관심이 더 있어서 발라드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형님? 그래서 요즘 발라드 엄청 불러요. 아 진짜요? 네, 그 아까 요즘 이게 빠진 노래 뭐 있어요 형님? 요즘에 빠진 노래가 그나마 많이 부른 게 그 주저하는 연인. 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거 그냥 한번 커버하고 불러봤는데 듣는 사람이 이거는 이질감이 많이 없다. 그래서 계속 잘 어울린다 부르다 보니까 예. 생각보다 괜찮네요. 뭐 예. 예. 뭐 그거나 뭐 버즈의 이제 가시 같은 경우도 가시 예. 내가 이게 맛이 나겠어 했는데 또 부르다 보니까 나름 또 재밌더라고요. 난 전 재밌어서 계속 불러요. 아 불러보다 보니까 내 목구멍에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거죠 이제. 형님 그 MC 더 맥스 노래 또 이제 커버 MC 더 많이 안 하셨나요? MC 더 맥스는 마이웨이 네. 커버하고 MC 더 맥스 것도 많이 하죠. 뭐 어디에도나 마이웨이 그냥 원큐로 이렇게 그냥 쭉 부르실 수 있어요? 마이웨이? 그 되게 높잖아요. 해녀 그대가 아닌 그 부분 그거 괜찮아요. 하... 진짜 진짜 내 노래를 그게 제가 한 3주 전에 한 달 전에 예. 코로나가 한번 걸렸다 와가지고 예. 살짝 이제 목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수 씨 노래 부를 때 올라가긴 하더라고. 예. 아 저 형님 그 커버 영상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 뭐 이제 쉬지고 항상 근데 보여줘요 형님. 근데 지금 부르시는 것보다 이제 저희가 할 걸 좀 맞춰놓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12시 38분 이제 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재합창단을 성재합창단 부르셨어요 형님? 봤죠. 아 어떻던가요? 되게 특이하던데. 듣고서 근데 듣는 것도 이기고 예. 야 그 진짜 거기다 잘 뽑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경험하겠다. 그 임재현 씨 하는 거 보고 나서 예. 그다음에 이제 아 과연 내 파트는 예. 어떤 분이 뽑혀서 부를까 같이 이제 보면서 그러면은 예. 이제 그 지금 많이 대기를 하고 계세요. 아 그래. 예, 파트를 다 이렇게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재합창단을 이제 이혁 형님과 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대 히트곡이기 때문에
자 랄프야 네. 저 이제 이어폰이랑 아, 내가 이걸 저기 할게. 내가 헤드폰을 쓰고 형님은 이니어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녹음 하면은 네 안 들어요? 뭐. 아 민원? 네 절대 안 들어요 형님. 이게 저도 방송을 제 13년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사 갈 때마다 벽을 막 두드려봐요. 그럼 이제 벽이 약간 좀 울리는 벽이 있으면은 그런 데서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여기 온 벽이 다 시멘트 벽이어갖고 안 울려요. 뭐. 아 시멘트 벽? 예. 네. 그 시멘트 벽을 두들겨 보면 알 수 있어요. 형님. 그지? 완전 딱딱한. 네. 아니 여긴 뷰도 죽이고 집 잘 꾸며놨네. 의자가 좀 불편해 보인다고 하셔서 좀 바꿔드릴까요? 형은 그거 쓰시고. 그럴까? 예. 어. 투명색. 아. 예, 고맙습니다. 형님 심사를 하실 때. 어우 편. 어우 저거 이 편안하네. 예. 아까 좀 힘드셨어요? 아니 바지가 작아가지고. 아. 형님 나이가 여러분들 연 44살이시래요. 저보다. 나랑 10살 9살 예? 9살? 아니 9살 예 근데 진짜 동안이시죠. 그러니까 수염이 가서 그런 거지. 조명이 좋잖아요. 아 형님 근데 외모가 약간 배우상이세요 형님 진짜로. 그래? 예 잘생기셨어요 진짜. 요즘 너무 잘생기셨어. 그래서 결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결혼은 인물값 하려고. 아니 결혼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여자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관심은 있어요. 예. 근데 여자한테 막... 그 이동 느낌 나.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어. 아~ 배우 이동 느낌 나. 예. 가끔씩 좀 머리 좀 차분하게 하고 그러면은 예.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 얘기는 들었는데. 형 그... 여자 팬 진짜 많으시죠? 아니,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비슷비슷해요. 어... 예. 그냥 제가 좀 살아온 그 혼자 살아온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네. 쉽지 않더라고요. 누구와 아프고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아 나는 쉽지 않더라고요. 결혼 포기하셨습니까 형님? 거의 포기. 하, 진짜 그냥, 현명하시다. 예, 그냥 나는 그냥 뭐 음악을 하던 예. 진짜 예. 뭐 요즘 나 영화를 좋아해서 이제 뭐 연기를 하던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예. 1등은 아니더라도 예. 만족감만 얻자 예. 희열만 느끼면 된다 나는. 내 것에 그래서 맞아요. 요즘 뭐 굳이 뭐 결혼할 필요도 없고 요즘 좀 시대가 할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취미가 뭐예요, 형님? 난 취미 차 좋아하고. 아 드라이브 많이 다니시고 하시겠네요.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예. 그리고 이제 차 튠하고 이제 성능 보고 퍼포먼스 쪽으로 막 관심이. 자동차 동호회 이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하기에는 아직까진 지식이 딸리고 아~ 하는 동생들이 있는데 예예. 거 가서 많이 배우죠 이제. 아 형님 근데 약간 바이커의 향이 나요 형님이. 응? 보면은 바이커 원래 오토바이 샀었어요. 아 진짜 형님? 원래 바이크 타다가 아~ 엄마가 이거다가 우리 집에 독자가 사라지지 아~ 대가 끊기지 막. 전 요즘 미친 듯이 타고 다니거든요. 뭐 타요? 1250 GS BMW GS요. 아~ 어드벤처 큰 거 있잖아요. 그 예. 아 난 슈퍼바이크만 좋아해가지고. 아 그 저기 랩 저 알차 느낌. 예. 아론 약간 이런 거. 어 잘 예.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바이크만 예. 탔었고. 사고 나신 적 없으시죠 형님? 슬립 한 적은 있는데. 아, 슬립. 예. 슬립 정도까지. 아. 뭐 꽂았다. 예. 뭐 이제 뭐 산에서 유명산에서 날랐다 옆으로 뭐 이런 건 없고. 어 유명산. 아 유명 아시네 형님. 알죠. 그걸 많이 탔는데. 바이크를 타셨었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저 성접창단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형님 잘 들리세요? 어 잘 들려요. 예. 아 우리 양양님께서도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개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양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 알려드리는 이거 돌려서 끼우셔야 돼요. 아 이니어를 너무 오랜만에 끼셔가지고 아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내, 지금 노래 부르는 게 아니니까 예 아 네. 이니어를 이어폰처럼 끼시면 어떡해 형님. 아 여기서 좀 약간 가오가 상했네요. 아 좀 예 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예 네. 아 잠깐만 근데 좌우 밸런스 저기를 안 맞추신 건가? 아니 이게 오른쪽입니다. 아, 이게 오른쪽이에요? 아.
아, 인간미가 또 있으시네. 이게 예. 내가 쓰던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아, 예, 좋습니다. 그 원래 아메리칸 스타일 타다 알차 주면은 또 헤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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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인정, 인정. 예,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예. 자, 근데 형님 노래 컨텐츠 안 해보셨죠? 시청자들 노래 듣고 약간 좀 피드백도 해주고 내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그래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형님이랑 하는 거. 예. 아 근데 이 말 조심해야겠네 이게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잘못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 근데 형님 상처를 좀 줘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형님이 이제 아 이건 좀 이렇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냥 이제 제 선에서 그러면 제가 형님도 아무래도 이제 상처받는 말 이런 말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예 도저히 볼 필요가 없는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건 좀 답이 없는데 싶으면은 이제 좀 빨리 컷을 좀 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